앞차기부터 옆차기, 뒤돌려차기까지 현란한 발기술이 상대의 허를 노립니다. 태권도 경기장은 그야말로 다이나믹합니다. 경기도 대표로 나선 김태훈 선수. 16강에서 21-2, 8강에서도 상대를 9점 차로 따돌렸습니다. 준결승에선 43점을 몰아치며 가뿐한 승리를 거뒀습니다. 결승전은 역전의 역전을 거듭하다 결국 한 점 차로 승리했습니다. 1년 동안 고생해서 또 뜻깊은 100회에 또 우승을 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. 또 열심히 해준 김태훈 선수한테 고맙단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. 전국체전 4연패, 개인 통산 8개의 금메달을 손에 쥐었습니다. 마지막에 안 들어갔으면 저도 뭐 패배했겠지만 운이 좋게 잘 들어가서 좋은 결과 있어서 너무 기쁘고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.